오늘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화제 뉴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1일 KBS는 7시와 9시 뉴스를 통해서 제주공항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뉴스는 페이스북에서 1,600여 명에게 전달됐고 10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공항 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해서 2,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여객터미널 수용력은 줄었다는 지적인데요. 공항공사가 그동안 제주공항의 여객터미널이 1시간에 1만 명 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수용력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기준을 바로잡으니 수용력이 오히려 줄었다는 심층 취재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